김홍국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김홍국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가수이자 방송인 김홍국은 11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김홍국은 이어 미국에 있는 딸에게 특히 미안하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딸과 약속했었다라고 말하며 후회했다. 앞선 11일 오전 1시쯤 김홍국은 서울 청담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김홍국은 0.71%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여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김홍국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가 오는 동안 지인의 차를 빼다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이 다가왔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국은 지난 199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홍국은 가수 출신으로 1989년 발표한 호랑나비를 히트시키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호랑나비 작곡가인 이혜민과 왕신이 보이스를 결성하기도 했다. 김홍국 사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홍국 음주운전, 한번 하면 실수지만 두 번 하면 위험하다. 김홍국 음주운전 딸 생각해서 조심하세요. 김홍국 음주운전, 대리운전 불러놓고 왜 실수를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